반갑습니다. 뭐든 다 한번 해보는 해바스입니다. 오늘은 어느 아파트에도 있는 저 베란다의 죽은 공간, 저 큰 하수관 저거 배수관 저거 흐르는 저 공간, 아 진짜 아까운데 이 공간이 보기도 싫고, 여기에 못 하나 박지 않고 압축봉을 이용해가지고 좋은 수납 선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내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못 하나도 못 받고, 저 큰 배수관 때문에 원래 기존에 나온 제품 이용 못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잘 보시고 압축봉 사용법 알려드릴게요. 자 보자, 검색 한번 돌리보니까 2,500원짜리 제일 싸구리 압축봉이 있네요. 요거 6개 시킵니다. 딴 거 없다, 싼 게 최고다. 싼 곳을 찾아야 돼, 싼 곳을! 5개는 제가 미리 설치해놨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압축봉 사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압축봉을 이렇게 쭉 펴면은 굵은 봉과 얇은 봉으로 나뉘는데, 얇은 봉을 저렇게 몸 바깥쪽으로 돌리면 한번 잠기고요, 저 하얀 부분을 내 몸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서로 밀어내면서 쭉 압축이 되는, 단단하게 압축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. 다섯 개 설치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저 하얀 부분을 미리 저 몸 바깥으로 다 최대한 감아놓고 꼭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. 이유가 있습니다. 대충 길이 맞춰놓고 저 하얀 부분을 풀면 서로 밀어내거든요. 그 밀어내는 힘으로 압축하는 거라서 꼭 그리 해야 됩니다. 자 이제 실전, 압축봉을 베란다 길이만큼 늘린 다음에 아까 말한 저 얇은 부분을 몸 바깥으로 밀어내듯이 돌리면 1차적으로 잠기면서 고정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대충 수평 한번 보고 저 오른쪽에 하얀 부분을 내 몸쪽으로, 몸 안쪽으로 조금만 돌리면 살짝 고정이 됩니다. 여기서 조금만 돌려야 됩니다. 조금만 돌려야 저 압축봉을 베란다에 공가놓고 수평을 우리가 완벽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유격이 있어가지고 아직 움직이거든요. 저 상태에서 수평을 잘 잡으시면 됩니다. 멀리서도 한번 쳐다보고 아래 위로 한번 잘 보고, 지금 딱 맞네요 뒤에 거랑. 자 이제 마무리로 저 하얀 부분을 끝까지 돌리면은, 몸 안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이제 서로 팽팽하게 밀어내면서 압축이 되면서 단단하게 고정됩니다. 참 쉽죠? 이거 진짜 쉬운 건데 왜 유튜브를 찍느냐?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. 설명서 허접하고 저 한번 잘못 잠그면 다시 안 열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꼭 보고 천천히 하세요. 이제 6개 설치 다 됐으니까 힘 줘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흔들어서 힘을 잘 받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위에도 중간에도 아래도 흔들어 보니까 힘 잘 받네요. 이 싸구려 압축봉 하나에 대략 15kg의 힘을 받는다고 하니까 한 칸에 두 개씩 하면 한 30kg 힘을 받겠네요. 근데 뭐 그렇게 무거운 거 올릴 건 아니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선반으로 쓸 나무 판자를 이제 잘라야 되니까 길이를 한번 재보는데 우리 집은 60cm, 40cm 하면 될 것 같네요. 랜 밑에는 에어컨 외기까지 판을 꽉 채우고 중간과 상단에는 너무 튀어나오지 않게 하려고 세로를 그냥 한 35cm만 할게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무판도 검색해봐야지. 요즘에는 MDF 나무판 잘라서 파는 데 많습니다. MDF 앞뒤로 코팅도 해주는데 한 판에 이 정도에 9,000원, 3장 27,000원에 시킵니다. 배송비도 무료네. 와 예전에 싼 거 쓴다고 MDF 코팅하는 거 썼다가 먼지 장난. 싼 곳을 찾아야 돼, 싼 곳을! 다음날 깨끗하게 재단된 나무 3장 집에 배송됐는데 와 기성품 같다, 기성품. 이제 뭐 이 나무 판때기를 갖다가 저 압축봉에다가 올려만 주면 작업 끝. 근데 압축봉 발음이 어렵네. 압축봉 딱딱딱 그냥 올려주면 끝. 신박한 정리 보니까 이것저것 다 버리라던데. 그래도 이런 공구들은 맨날 꺼내 쓰잖아요. 한 번씩은 버릴 순 없잖아. 게다가 집에 아답터들 얼마나 많아요. 각종 선들이랑 요즘에는 뭐 핸드폰 바꿀 때마다 선 나오잖아. 버리긴 아깝잖아. 그런 거 저처럼 박스에 넣어서 잘 보관하고 이거 자체를 나중에 쉽게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갈 때도 문제 없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찾아뵐게요.